손바닥 1호와 병아리 이렇게 모이하고 물 이렇게 줬습니다. 손바닥 2호 나와가지고 모이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알도 한 번씩 보내요. 급히 먹네. 조금 먹고는 바로 들어가네요. 근데 왜또 나왔대? 조금 더 먹으려고? 여기는 엄마닭 2호. 이쪽으로 싹 돌리면 엄마닭 1호. 여기가 엄마닭 5호가 품고 있는 알. 여기가 엄마닭 6호가 품고 있는 알.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3알 맞고. 와, 여기 내가 너무 많이 얻은 것 같은데. 1000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20개구나. 20개. 얘네들 지금 어제 하루, 오호 계속 굶고 하더니 내려와서 모이 먹으러 내려왔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으면 이제 찾아 들어가겠죠? 여기 있네. 여기 등에 털이 살짝 없는 회색. 얘가 엄마닭 5호. 6호는 까만 놈인데 어디 갔지? 저 까만 애가 밥 먹고 이제 올라간다.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근데 왜또 다시 내려오지? 오이를 덜 먹었나? 요 놈이 엄마다 5호인데 부지런히 먹으려고 노력하네요. 저쪽에 엄마다 6호. 이제는 올라가려고 준비하는데. 헤헤. 5호 6호. 하하. 이제는 제자리로. 그래도 또 미련이 있네. 엄마다 6호. 오, 제자리 쏙 들어가네. 이야. 저 까만 놈이 그래도 제일 낫네. 자기 자리 딱 쳐다가 들어가네. 야, 5호야. 니도 빨리, 그만 먹고. 물론 빨리 가서 부화를 해야지.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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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빨리 가 부화해라. 아이고, 미련이 남았어. 여기 엄마닭 6호는 내만 가면 도망치던 애니까 이거를 살짝 내려줘야지.
엄마닭 3호. 올라, 아니, 3호란다. 엄마닭 5호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네. 이렇게 덮어주고. 됐어. 또 5호가 빨리 올라가야 내가 이 다구리에서 나가는데. 어디 갔어요, 놈 또? 여기 있네. 야, 빨리 올라가. 응? 빨리 올라가, 얼른. 얼른 올라가. 야, 이제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얼른 올라가. 으이, 으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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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니 알, 알 차다가, 알, 알 차들어가. 저쪽으로, 저쪽으로. 그렇지. 응. 그래. 하하, 이제 찾았네. 아까진 때는 못 찾았구나. 그래, 잘했어. 이따가 밥하고 물하고 줄게. 야, 좀 제대로 안 알아, 야. 그게 뭐야? 그래, 그래. 아이고, 귀여운 것들. 자, 다른 닭들이, 어? 못 오게. 요렇게 해줄게. 그런데 지금 요 놈도 아까 밥 조금만 먹고 바로 올라와서 지금 품고 있어요. 어제도 계속 품으려고 그러던 애인데. 근데 내 맘 만지면 자꾸 도망친다 말이야. 그러니까, 니도 전부 날 저기 까만닭 6호처럼 이렇게 덮어줘? 응? 덮어줘? 또. 저러면서 자꾸 또 품으려고 그래요, 얘는. 알도 없는데 자꾸 품어. 에이야, 이러다가 오늘 또 7호가 생기나?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요놈 엄청 시끄러워, 그냥. 오늘 요 옛날 밥그릇들이 쓸모가 다 있어졌네요. 자, 요 안에다가 여기가 엄마닭 5호. 여기다가 이렇게 비워줄 겁니다. 물도 넣어주고 모이도 하나 넣어주고 자 이렇게 넣어주면 자주 안 나와도 되니까 그리고 엄마닭 6호는 약간 예민하니까 살짝 그래도 가만히 있네. 엄마닭 6호. 오, 잘하고 있어. 그렇게 잘 덮어주고. 이제 어제부터 보아하기 시작했으니까. 5호, 6호. 자, 열심히 하자. 요놈은 지금 7호로 만들까 말까? 요놈은 알라르도 같고 이제는 알라는 닭이 몇 마리 없네요. 6마리나 지금 부화를 하고 있으니까 1000개가 모두 알라는 1000개 닭이 17마리인데 6마리가 부화를 합니다. 요 밑에다가도 이렇게 알 낳는 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하하 요거는 구멍이 작아 가지고 큰 닭들은 못 들어가겠네. 저 닭은 왜 그런데 알 낳으려 그러나? 엄마 닭 3호 열심히 잘 품고 있습니다.